그다음에 너무 심하게 아프다. 통증이 심하다라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연 사람이건 동물이건 무엇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느낄 것인가? 혹은 그 반대로 무엇 때문에 배가 부르다고 느낄 것인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배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를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배가 부를까? 음식물을 먹으면 왜 배가 부를까? 위가 가득 차서 그럴까요?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가 이렇게 가득 차니까 그것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위를 지배하는 신경을 다 잘라도 포만감은 여전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위 자체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데에서 그 느낀다라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포만중추와 기아중추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타이어티 센터하고 그 헝거 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배고픔과 배부름을 느낀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뭐가 어떤 인자가 배부르다는 그 신호를 뇌에 전달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그거가 그 뇌의 신호를 보내서 배부름을 느낀다라고 이제 느끼는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완전하게 이것 때문에 배부름을 느낀다 신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음은 이제 일단 위에서 벗어나서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을 포함한 그 부분을 우리가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스몰 인테스틴에서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 중에서 소위 에센스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소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장에서 대부분의 소화 흡수가 다 일어난다. 이 소장의 길이는 살아있을 때는 3m, 여러분들이 곱창집에 가면 6.5m 정도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것인가? 살아있을 때는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죽으면 근육이 이완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배 이상 늘어납니다. 실제로 그 살아있을 때의 근육의 길이와 소장의 길이와 그 머슬톤이 없을 때의 근육의 길이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제 나뉘고, 그 다음에 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그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쉽게 넘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딱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그야말로 우리 그 소화기관의 그 에센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절 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소화 효소, 각종 여러 가지 그 우리 영양분을 다 소화, 분해할 수 있는 그 소화들을 갖다가 여기서 다 분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또 그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걸로서는 보조 기관인 췌장에서 각종 소화 효소들이 이제 분비가 돼 가지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그 소장에서의 소화 기능이 이제 그 완수가 되고 소화가 끝나면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흡수는 12장하고 공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장에서는 일부 그 많이 이제 그 흡수가 되고 대부분은 12장과 그 공장에서 일어나고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을 흡수할 것인가? 소위 세포면적, 흡수면적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각각의 그 효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흡수가 되고 철분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흡수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이 이렇게 있으면 췌장의 그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간에서의 관과 췌장에서의 관이 합쳐져 가지고 콤먼 바일 닥트 총담관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12장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쫙 열리면 소화효소와 담즙이 12장으로 이렇게 쫙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야지만 소위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그 소장에서의 소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 그 소화기관에서 분비하는 소화액을 살펴보면 분비하는 양은 이렇게 됩니다. 침미 하루에 한 1리터, 그 다음에 위액이 한 2리터, 뭐 담즙액이 1리터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토탈 9.3리터 가량이 분비가 됩니다. 소화기관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소화 9.3리터가 다 그냥 대변으로 가면 큰일 나겠죠. 대부분은 다 흡수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 흡수가 되는데 소장에서 8.3리터가 흡수가 되고 0.9리터는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남겠어요? 0.1리터, 100ml가 남습니다. 그 100ml만 대변이라는 그 형태에 섞여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리터를 분비를 하지만 100ml 정도만 그 대변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시 재흡수가 돼가지고 재활용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장의 구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흡수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주름이 아주 잘 가야죠. 큰 주름이 있고 작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육모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여러분들 그 비로드 천을 보면 아주 조그마한 섬유가 툭툭툭툭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딱 마찬가지로 우리 창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그 말하자면 육모가 나와 있는데 육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 내에 표면적, 흡수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특수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있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머물러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필요한 성분을 다 흡수를 해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화액을 분비하고 소위 말해서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분해를 하고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된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흡수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몸에서 강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뭔가 잘못 들어왔다. 들어와서는 안 될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호로서 표현이 되는 게 뭐냐? 두드러기죠. 두드러기. 여러분들 뭘 잘못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옵니다. 그 두드러기라는 것은 원래 흡수돼서는 안 될 물질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서 강한 소위 말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요.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왔다 그런 신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강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두드러기라는 형태가 이제 나오고 가렵고 이런 그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소화 기능은 크게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은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촉진이 돼요. 교감신경에 의해서는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분 좋게 식사를 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식사를 하면 절대로 제대로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황을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또는 식사를 잘 하고 나서 뭐 친구하고 싸움을 했다 혹은 뭐 달리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행동을 하면 소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이나 이런 저기에 있는 내부 신경통이라는 아주 복잡한 신경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걸 리틀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 말고 장에도 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소화 기능을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소화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 세크레틴, 가스트린, 뭐 콜레시스토키닌 등등해서 지금은 너무 많은 종류의 그 가지수가 발견이 돼가지고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이 소화 기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뇌에도 작용하고 다른 장기에도 또 작용을 하는 걸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에 비해서 복잡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 운동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절 운동하고
연동운동 이제 있는데 그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운동은 밀어내고 전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있으면 이걸 짜서 앞으로 내용물을 전진시키는 그런 그 수축 운동을 우리가 연동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분절, 이거는 이 소장이나 장들이 이렇게 잘게 수축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혼합시키고 소화가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그 분절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페리스탈시스, 이건 세그멘테이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까지 오는 이제 과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저기 빨간 세터 입은 학생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위에서 그 단백질 분해 작용에 대해서 점막이 생성이 돼서 위벽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소화 작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방법이 있는 건지 설명을 듣지 못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장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서의 그 소화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펩신이라는 효소하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자기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강한 염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는 산이 분비돼서 그 소화 효소가 없더라도 그 산만으로도 우리 조직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염산을 얼굴에다 뿌렸다 그러면 얼굴이 망가진 아주 굉장히 큰 상처가 납니다. 근데 소장은 염산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 그 pH, 소위 산도, 폐하를 봤을 때 그 위는 아주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소장은 알칼리성을, 약한 알칼리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장의 그 소화 효소만 가지고서는 소장의 그 벽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또, 어디 그쪽에서만, 이쪽 그 검정 입은 여학생. 네, 그 아까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 경험에 따르면은 과식을 하고 나면은 좀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배탈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걔는 먹은 거에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뭐 장이 안 좋거나 이래서 그런 건가요? 그 문제는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위 대장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 들어오면 대장의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배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걸 갖다가 그 위 대장 반사라고 그러는데 위 대장 반사는 원래 어린이 때만 주로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반사가 있으면은 유아기의 습관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어른이 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변이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그 포만감을 느끼는 곳이 뇌 시상하부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뇌 시상하부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위가 가득 찼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흡수해서 그 위가 터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거의 잘 볼 수 없는데 이 옛날에 그 개를 가지고 그 식욕에 관한 그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상하부에 있는 그 포만중추, 세타이어티 센터를 파괴를 하면 그 개는 끝없이 먹습니다. 끝없이 먹어가지고 위가 터질 정도로 먹습니다. 절대로 스톱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개라는 게 우리 집에서도 개를, 강아지를 두 마리 기르는데 개는 포만감을 잘 느끼지 않아요.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저 헝거 센터를 파괴를 시키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개의 경우에 보면. 또 여기 위경련이 한 번 일어나면 위가 늘어나면 경련이요. 위경련. 예. 한 번 일어나면 만성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만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성이 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그게 위가 습관화가 되면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쉽게 위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련이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떤 형태로 해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 위경련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주 불편해하는 그런 그럴 때는 이제 그 약을 먹어가지고 저 빨리 증세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럼 그게 어떤 음식물의 종류 때문에 일어나는? 그게 아마 음식물과 관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그 관련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한 사람만 더 저기 가운데. 그 위가 2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식습관에서 밥을 먹을 때 뭐 다이어트 한다 해서 그 먹는 음식을 조절해서 이제 좀 위가 줄은 것 같다고 느끼고 좀 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위의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그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먹는 양하고 관계가 있겠죠. 관계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천천히 그 잘 씹어 가면서 먹으면 그 바로 살이 찌는 경우가 적고요. 빨리 먹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들이 살이 잘 찝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괄해서 일반적으로 딱 얘기를 못 하지만 천천히 먹을수록 그 우리한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